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의 연말 사장단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대표 3명은 유임하면서도 3명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안정속 세대교체에 연말 인사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입니다. 김기남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김현석 사장 3명의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유임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주력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장의 이정배 부사장, 파운드리 사업부장의 최시영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기존 정은승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신설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사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던 선배들이 물러나고 실제로 그 주역이었던 젊은 후배들이 사장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의 실적을 이룬 전문 부사장들이 사장으로 발탁되어서 생활가전에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인 이재승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성과 있는데 승진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인사의 원칙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가전회사 같은 것들 그 M&A 하면서 이익이 별로 안 났었거든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코로나를 만난 거죠. 코로나를 만났는데 의외로 가전들이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거죠. 삼성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에는 최주선 부사장이, IT 계열사인 삼성 SDS 신임 대표이사에는 황성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이르면 내일 부사장 이하 후속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